안녕하십니까, 백근입니다. 예, 손바닥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것저것 들이받으면서 잘 당기고 있습니다. 청소기의 하얀 것이 보조 배터리입니다. 예, 이 장난감 삼아 알리에서 구입했습니다. 혹시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아십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자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을 보면 정말로 눈이 튀어나옵니다. 가격은 2,998원, 배송비 무료. 이거 장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난 삼아서 구입했습니다. 아, 요즘엔 가격이 올랐네요. 예, 어쩌든동 처음에는 잘 돌아댕깁니다. 예, 이것저것 박치기 하면서 잘 돌아댕깁니다. 아, 그런데 작동한 지 10분도 안 지나서 빌빌거립니다. 이게 역시 2,000원짜리 값을 하는구나 싶은데요. 아,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작동을 아예 안 합니다. 네,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뜯어보았습니다. 충전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납땜 도구를 사야 하나 생각하다가 가는 철사를 연결하여 대강 고쳤습니다. 충전 배터리가 쬐끔해서 힘도 없고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배터리를 추가해주면 힘도 세지고 오래 갈 기라 싶어서 옛날에 대륙의 실수라고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있었지요. 폰에 배터리 다 떨어지면 연결해서 쓰려고 구입했었던 건데요. 장난감에 충전선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등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종이 박스를 잘라서 좌우에 붙였습니다. 예, 힘차게 돌아갑니다. 잘 돌아댕깁니다. 30분 가까이 돌렸는데도 보조배터리 눈금이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두면 배터리가 바닥나기 전에 모터가 타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청소를 잘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쓰레기통을 보니까 제법 쌓여 있네요. 제것 무게나 부피가 나가는 것은 빨아들이지 못해도 머리카락을 잘 빨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차량용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2,998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쓰레기를 비우고 다시 청소를 시킵니다. 이리저리 박치기를 해대면서 잘 돌아댕깁니다. 네, 손바닥만한 로봇 진공 청소기 장난감이 쌩쌩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감사합니다. 백근이었습니다.